자, 오늘 최진욱 팀장님은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속을 썩히거나 힘들게 했던 그런 업종이나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워도 다시 한번 보고 또 한번 믿어볼 수 있을 만한 업종 뭘 볼까요? 이제 최근에 좀 화장품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살짝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네. 예전처럼 좀 폭발적으로 지금 수요 모멘텀이 지금 붙어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관심,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일단 이 부분은 결국엔 중국에 대한 뭐 수요 부진 현상들, 그 경기 정상화 흐름이 좀 더딘 부분들에 따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수요 회복세가 좀 더딘 것은 현재 좀 사실이긴 합니다. 네. 다만 지금 중국 경기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영향으로 인해서 점점 좀 하반 기로 가면 갈수록 수요는 확실하게 좀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 국면을 현재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좀 중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좀 반등력을 확실하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하반기 들어가지고 영업 환경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도 종종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 불안 부분들에 주가에 좀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점진적으로 가면 갈수록 매출단이라든지 영업이익단은 충분하게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네. 좀 저가 매수로 좀 화장품 주들을 좀 노려볼 가치성이 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이 좀 춘절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좀 2분기 시점부터 확실하게 지금 화장품 주들의 기저 효과에 좀 돌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진적인 그 효과가 주가에 좀 상당 부분 나타나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색조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색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마스크를 지금 탈북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대외 활동까지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색조 쪽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계속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밖에 크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색조 쪽은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밸류 대비했을 때는 주가가 좀 상당 부분 못 간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브랜드 내에서 이 중국 내에 좀 지위 약화 부분들이 회복 방향에 좀 분명하게 좀 더딜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이 방향성 자체는 계속적인 좀 위쪽으로 가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중장기적인 좀 배타성으로도 충분히 투자 전략을 좀 잡아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 종목을 좀 살펴봐야 한다. 최근에 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전 같은 퍼포먼스를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다시 한번 추세가 나올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자, 그럼 그 화장품 여러 가지 이 종류 중에도 색조 쪽을 좀 집중해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종목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일단 이제 색조 쪽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좀 한국 쿨마를 네. 좀 뽑아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한국 쿨마 같은 경우는 지금 OEM 부분에서 지금도 역대 한 최대 실적 정도를 기록한다라는 좀 리서치 부분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지금 최근에 좀 국내선의 거래선을 좀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업 환경 부분들이 충분하게 하반기로 들수록 개선이 될 여지는 굉장히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좀 주력 제품이 호조세에 지금 들어간 상태이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조금 더 영업이익 부분들은 좀 폭발적으로 좀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도 한 글로벌 2위 기업인 지금 인터코스랑도 격차를 좀 많이 축소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점유율도 점진적으로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지금 마스크 해제라든지 대외 활동이 좀 증가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지금 색조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준다는 부분들을 한국 쿨마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최근 또 자회사 연우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회복, 그러니까 즉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HK 이노행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 중심으로 성장세가 뚜렷하게 좀 나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자회사를 통한 좀 외형 성장까지도 노려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한국 쿨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 네, 자 한국콜마 한 종목 소개를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화장품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펌테코리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펌테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미 뭐 1분기 때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한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이후부터 이미 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줘 왔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는 펌테코리아가 좀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업황 회복에 따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물량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주가는 지금 굉장히 상승폭이 좀 미비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좀 인디 브랜드 매출이 좀 굉장히 좀 높은 이 기저현상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3% 이상의 좀 성장률을 계속적으로 좀 견인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도 지금 성장 비율 자체가 한 20%대까지도 좀 증가를 해줄 거다라는 이러한 좀 리서치들도 지금 중간중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외형 성장폭은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지금 상승 탄력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눌림목을 충분히 공략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좀 펌텍코리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인디 브랜드사 중심으로 계속적인 좀 외형 성장이 꾸준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반기까지도 좀 관심을 꾸준하게 좀 가지셔도 좀 나쁘지 않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21평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저점을 계속 좀 높여가지고 있는 그림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22평을 좀 지지 라인으로 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충분히 매수 관점을 좀 잡으셔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펌텍코리아와 한국콜마 화장품 관련 종목 미어도 다시 한번 보자라는 의견으로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건희 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부장님께서는 화장품 관련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화장품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엔터와 같이 움직이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보면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이제 특히 이제 중소형 인디 브랜드 전문으로 올랐고 OEM 종목들이 좀 올랐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또 이제 좀 주목해야 하고 있는 종목이 실리콘투라는 이제 유통 전문 회사인데 한마디로 이제 화장품 인디 브랜드들을 모아서 이제 갖다 파는 회사입니다. 근데 영업 이익률 굉장히 높고요. 일단 올해 12개월 PER 이제 예상 PER이죠. 이제 앞으로 향후 실적을 이제 예측했을 때 예상 PER이 한 12배가 안 되니까 11배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싸죠. 그러네요. 지금 가이던스 상으로 보더라도 올해 한 360억 이상 벌 걸로 예상을 하는데 영업 이익이 단기 순이익 290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계산해도 PER은 14배 정도니까 근데 앞으로 지금 애널들이 11배까지 내려왔다는 건 더 좋아진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매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화장품 유통 전문 회사고 여기에 장점은 지금 사실은 중국의 화장품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은 좀 안 가죠, 잘. 그렇죠. 예, 중국의 매출 비중이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고 일단은 중국 관련된 리스크는 없고요. 물론 그에 따라서 거꾸로 생각하면 중국의 경기 회복된다고 기대도 없습니다. 네.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동남아라든지 뭐 일본, 미국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매출 비중은 주로 이제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인데 지금 유럽 쪽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좀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류 열풍이 좀 이쪽 화장품으로 좀 몰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저가 약간 인디 브랜드 화장품 이런 것들이 지금 당분간은 좀 가볍게 살 수 있고 빠르게 조금 쓰다가 빨리 버려도 괜찮은 그런 화장품 위주로 해서 고가가 아닌 이런 종류 위주로 해서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보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4월부터 꾸준히 올라가다가 예, 뭐 그냥 뭐 약간 이렇게 계속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쉬고 있는데 주봉 보시면 정리가 좀 깔끔한데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 되돌림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이렇게 뭐 이슈로 한번 올랐다가 빠졌던 거죠, 이거는. 그러면 이건 제외하시고 여기서 이제 들어왔던 거래가 터졌는데 아직 이 거래 물량이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조정이 잘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매수해서 들어가도 다시 한번 고점을 벗기고 갈 수 있다. 예, 밸류에이션 지금 PER 12배가 안 된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화장품 유통하는데 여기 마진율은 거의 뭐 20에서 30%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밸류에이션 좀 더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